가야 되구나. 돌아가고 있는 건가? 빵빵빵. 오, 좋다. 뭔가 한국이랑 비슷한데? 나? 나 지금 좀 더워. 아, 근데 막 그렇게까지 덥지 않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굉장히 여유로운 입국 날. 타일랜드 스타벅스. 근데 여기도 되게 예쁘게 잘 돼 있다. 서비카. 멸치가 시그니처 타일랜드. 그거 먹을까요? 완전 회사 카드. 나이스 IST 카드. 오! 한국.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아니요, 일본 사람이요. 스포건 어딜 가나 있구나. 우리만의 시그니처 음료를 주문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그니처 말차 아포가토 멋이. 말차 화이트 초콜릿 아포가토. 말차 화이트 초콜릿 아포가토. 나는 원래 휘핑크림 이거 빼고 못 먹는 거. 그렇지만 오늘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당 충전. 하긴 생크림은 다른 게 없겠죠? 섞어먹는 건가? 그냥 그 아포가토 맛 나는데? 맛있다. 달달하고 녹차. 뭐야? 좀 섞어야겠다. 맛있어요. 먹을래요? 아, 나 사진 찍을 걸. 아, 너무 좋은데요? 안 했으면 좀 딱 그치. 이게 뭐라고? 어우, 얄궂은 맛. 애기들이 좋아할 맛이다.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 파인애플 쭈쭈바 녹인 맛이야. 이거 진짜 맛있어. 날씨가 생각보다 안 습해서 좋아. 나는 보습할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 대박이었어. 와, 그때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깜짝 놀랐어. 저기 아까 보니까 그 곱창집 있더라고. 나 진짜 한국인 줄 알았어. 나 진짜 비행기 타고 옥수수도 먹는 줄 알았어. 치즈버거 좋아해? 치즈버거 태국에만 파는 그게 있대. 치즈버거? 치즈만 20겹 넣고 그걸 파는 거야. 나는 근데 치즈버거에 원래 치즈를 추가하긴 하거든요. 오로지 치즈만 쓰면 돼.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저녁은 뭐 먹는 거야? 오! 괜찮다. 예쁘다. 여기가 예쁘네. 뭐야? 생선인데? 아. 생선! 아, 나는 생선 옛날에 홀란드 갔을 때 전통 음식이었다. 푸딩 안에 생선 넣어서 얼린 거 그걸 주더라고. 깜짝 놀랐어. 내가 또 해외 나와가지고 아까 이렇게 여기까지 비록 거리는 짧지만 이렇게 카메라 들고 찍으면서 거르는 적은 처음인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일정을 널널하게 가도 저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좀 오랜만이에요. 뭔가 기분이 너무 신선하다 했나. 맨날 호텔 안에 있고 태국 놀다가 뭐라고? 뭐 초콜릿칩 말차? 초콜릿칩 말차 아포가토. 아포가토 절대 아보카도 아니고 아포가토. 아포카토 말차 화이트 초콜릿 아포가토. 맛있으면 됐지. 여행 없어. 나 저 9월에 갈 거야. 영국. 나 혼자 용기는 사람. 영국에 친구가 한 명 있어. 군대. 한 런던에서는 한 4일 혼자 있다가 맨체스터 친구네 축구 볼. 갈 수 있을 것 같아. 무조건. 무조건 갈 거야. 지금 다 알아봤단 말이야. 지하철 타는 거. 이제 티켓만 끊으면 돼. 내가 가본 나라 중에 최고. 나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일본에서 영국 그 나 옛날에 비톤
유럽도 했던 거 기억나? 스코틀랜드 가이드.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막 스코틀랜드 형 막 이랬거든. 이름이 데이비드거든? 그러고 이제 마지막 공연하고 빠이빠이 했고 진짜 1년에 한 두세 번 연락하고 지냈단 말이야. 진짜 그냥 나 번역기 막 돌려가면서 지금? 어, 그래서 이번에 일본 공연 때 막 대박이지. 제가 일본 영어 티처로 자기 오사카인가? 영어 티처로 있는데 막 승우 뭐 언제 일본 안 와? 이러면서. 근데 그것도 진짜 1년에 진짜 한 두세 번. 근데 이번에 앨범 내고 막 이럴 때도 연락이 오는 거야. 나도 가끔 하기도 했고. 내가 그래서 그러면 나 이번에 일본에 공연에 너 올래? 이랬지. 그러니까 너무 좋지. 나 호텔도 예약했어. 이렇게 그 다음날 이제 연락 오고. 나 그럼 어떻게 5년 만에 5년 만에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몇 살인지도 몰라 사실. 그리고 내일 공연 때도 나 그 오디션 프로 그때 태국애가 있었거든. 근데 걔랑 그때 잠깐 이제 같이 좀 하다가 빠빠이 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나 간장형 제자였다. 그래서 내일 공연에 와. 대박이지? 너무 신기해. 그리고 지금 여기 나 공연 해주시는 어쨌든 주최 대표님이잖아. 그 대표님도 엑소 때 태국 마지막 공연 때 그 대표님. 그래서 나랑 먼저 되게 신기하지. 너무 신기하지? 픽? 이 사람 뭐지? 픽? 어, 이 사람 픽 공인연생이야. 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네. 야 이거 누가 채 가는 거 아니야? 저기도 좋아 보인다. 되게 맛있어요. 어 가봤어? 네. 여기 케밥 파는 거. 어 좋겠다. 어, 가보고 싶다. 잠깐의 여유 즐기고 다시 호텔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갈 거고요. 밥 먹기 전에 커피 한잔 하고 다시 들어가서 나갈 채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으러 갑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예뻤거든요. 수박 주스 드실 분? 수박 땡무역 또는 땡무역 맛있어. 얼굴 빨개. 맥주는 얼음 넣어. 얼음 넣어줘요. 희한한데. 어. 이거 하나씩 다 주시나 봐. 아니지. 내가 하나씩 다 주시나 봐. 집에 그랬다가 바로. 약간 웰컴 드링크처럼. 어, 감사합니다.
이게 대박이네. 어 다시 어 갑자기 카메라 다시 나타났어. 진짜 그게 제일 맛있어. 완전 난 내 취향. 그런 거 맥주 따라 하시죠. 아, 야 나온다 온다 야 나 야 나 너 너 너랑 나 봤 너 너 봤다. 오늘 나 가게만. 아 우리 돈이 없다. 야 우리 돈이 아 보자 가서 나도 궁금하다. ATM 기 돈이 없어가지고. 화면에 담기진 않지만 아 저기 이거 엘리베이터 아니야? 아니요 저 제가 관리하는 곳이 저기 여기 길이 쉽지 않네. 아 엘리베이터 여기 아니야? 맞지? 아무래도 일단 올라가 봅니다. 오 이거 좋은데? 다 땀나. 너무 덥지? 좋아 좋아. 너무 예쁘다 그죠? 마시고요. 그리고 이게 토핑 이걸 도장에 찍으면 된다고 하네요. 이거 먹으면 되겠다. 저는 초콜릿에 초콜릿 칩. 오케이 오레오. 오케이 나는 끝. 괜찮아요. 엄청 예쁘네. 너무 잔인했어요? 어쩔 수 없어. 먹자. 야, 이 포크가 너무 귀여운데? 겉바속촉 촉촉. 겉바속촉 알아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피곤하죠? 저희 때문에 너무 약간 관광객 가이드처럼. 지인분 로비? 그분 로비에다가 맡기고 가셨어요. 아 진짜로? 헐 너무 땡큐하다. 아까 오기로 했던 태국 친구가 있었는데 오디션 프로 때 만난 애거든요. 근데 못 와서 좀 전에 호텔에 선물을 맡기고 갔대. 무슨 선물을 줬을까? 나 진짜 괜찮은데. 모아봐. 서로 양보. 모자 모아보자. 동시에. 하나, 둘, 셋. 야, 아침에. 자, 모아보자. 진짜로. 하나, 둘, 셋. 아, 이미 들어갔는데 뭐. 진짜로. 하나, 둘, 셋. 그 케이크 위에 올라가 있는 초콜릿. 몇 살이세요? 저 91년생. 누나예요? 진짜로? 아, 진짜 엄청 동안이시다. 그냥 나보다 당연히 어리실 줄 알았어. 진짜 여기 있으세요? 엄청 많이 보셨겠다. 당연히 많이 보셨겠지. 가장 뭐 인간답고 뭐 그런 사람. 승무님? 아, 저? 아. 아 내가 좀 인간답긴 하니까. 근데
그대들은 카메라에 안 나오는데 왜 웃음 참아요? 딱 그 부분만 나올 거예요. 누가 제일 작겠어요? 승빈님. 이제 숙소로 복귀. 재밌게 놀다가 복귀. 오늘 하루 또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아요. 하루가 꽤 알찼다. 알차게 하루를 보내고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씻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팬 여러분들 내일 만나자고요.